어, 신 PD님. 손님이 계약하러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연예인 같대요. 그래서 선글라스 더 멋있는 거 썼어요. 아, 이게 뭐냐고요? 아,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오늘 또 역시 초가을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멋진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건방지게. 왜냐? 실제로 손님이 계약을 오셨는데 저를 반기면서 정말 연예인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독자 이제 겨우 2만 4천 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뭔지 모르시죠, 심페이님?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기아차를 딱 샀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발견하면은 후회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유튜브 영상 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외장 쪽 ABP 컬러입니다.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자랑이죠. 앞부분. 그리고 뒤쪽에는 보조 제동등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고 본차 썬팅이 안 되어 있네요, 신PD님. 네. 어, 왜죠? 다른 데서 하신 거죠. 아, 그래요? 그럼 허니콤 블라인드는? 모르죠. 아, 썬팅을 하고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를 한다. 즉 아트원에서는 취향 존중. 어, 원하시면 뭐 아시는 동생분이 썬팅집 가게를 한다. 아, 그쪽으로 가셔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주 목적이 뭐죠? 하이리무진. 예, 네, 그리고 GFRP 제재래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 단열자가 쫙 돼 있어서 특히 검정 차량들 단열 효과 여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장 쪽은 전후 바디킷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차량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렬 쪽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스탑 앤 고 버튼이 있으니까 디젤. 오래간만에 디젤 보내요, 심표현님. 그죠? 네. 네, 실내는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 이 코튼 베이지와 나름 잘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왜냐? 더우니까. 자,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가 있죠, 심표현님. 네. 네, 일단은 쿠션감.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자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아주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에는 뭐죠? 보조 모니터에 지금 뭐가 나오느냐 잠깐 켜볼게요. 자, 노래방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너무 많이 틀면 저작권 걸려. 네.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 요거 바로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아트원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TV와는 전술입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 TV 많이 특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트원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29인치는 자 이렇게 차체의 블루투스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음질, 좋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고 역시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갈 때 끝장 납니다. 자, 일렬 쪽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바닥 쪽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봤죠. 어때요? 코튼 베이지 컬러에 코튼 베이지 동일한 리무진 시트를 해도 예쁘지만 자 이렇게 이왕이면 돈 드릴 거 뭐 나 같으면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네. 네, 풀 트리밍 안 해도 나름 깔끔하게 잘 어울립니다. 자,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아, 우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외장 쪽은 밖에서 보이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문을 열면 감동을 하죠. 그 감동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트 바닥. 그렇죠, 요트 바닥. 이런 걸 처음 봤거든.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유사하게 뭐 장판으로 많이 따라오는 업체도 있고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죠. 자, 요트 바닥만 보면 늘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왜냐? 고객님 차는 소중하니까. 자, 사이드 밟고 올라가서 딱 이렇게 정자를 했습니다. 정자를.
왜냐면은 한 번도 이렇게 9인승 2열에 안 앉아보신 분들 차량 구매시에 참조하라고 제가 앉아보는 거거든요. 제 키가 173, 몸무게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 이 그레이 컬러로 했는데 본 요트 바닥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평생 비비돼도 까딱 없습니다. 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튼, 현재 썬팅이 되어 있질 않죠. 썬팅이 되어 있지 않고 순정 망선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 어머, 차단 효과 좀 나름 있네요. 네, 물론 커튼 안 해도 됩니다만 확실히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면은 완벽 차단 또는 완벽 개방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이리무진 정도 되면은 뭐 커튼 해야죠. 자, 그리고 3열 쪽도 한번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왜냐, 본 차량은 2, 2, 2, 3 순정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요. 이렇게 3열에 역시 공간이 나오죠. 예, 펠리세이드나 뭐 GV, 소렌토 등의 7인승의 3열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왜냐,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등판이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다. 어디까지? 우와, 오, 목베개 되어 있네, 3열도. 네. 역시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이 소비자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왜? 둘둘둘 전체 다 이렇게 목 쿠션이 있어야만이 편리함도 있지만 후방 추돌 시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아, 3열을 설명할까요? 에어덕트 구조 설명해야 되는데 제기를 안 갖고 왔네. 쫙 에어컨 바람이 쏟아지는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의 금형 제품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누리는 소비자분들은 여름에 이 펠리세드 송풍구가 중요하다는 거 하긴 뭐 써봐야 알죠. 자, 그리고 천정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샤무드 재질 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센터 쪽에 이렇게 블랙 컬러 또는 베이지 컬러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하면 서운할 정도로 완벽한 디자인, 그리고 잡소리 안 납니다. 자, 가장 또 매일 자랑하는 거, 심피님 저도 매일 하지만 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아까 계약 주시러 오신 분이 연예인 같다고 이렇게 하실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설명하는데 뭐냐, 바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죠. 정말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렇게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기본 30A 인산철 배터리가 딱 내재가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고 또는 들을 수 있는, 맞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기능적인 차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마도 이 말을 처음 듣는 분, 하이리무진 사고 싶은데 어디 걸 사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트원의 완벽한 하이루프 구조 참조하시라고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마무리 하는데요. 우리 심피디님 손 떨려서 술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많이 먹는답니다. 왜냐? 오늘 전체 회식 있어요. 어디서? 상어집에서. 유성 백마강 장어. 누구네 집? 황인범 이모부네 집.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에? 인범아 언제 봐? 아, 지금 그리스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리스로 이적했다고 얘기 들었고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지. 중요한 거지. 자, 오늘 이렇게 2, 2, 2, 3 즉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하는 거 뒤쪽에서 비치고 있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모니터 쪽 정말이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기능 어디다 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 독립 시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왕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참조하라고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탑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탑업 기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팁, 팔걸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팔걸이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끈을 딱 잡아 다니시면은 어떻게 되죠? 등판 앞으로 방석이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면은 쭉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즉 넓은 트렁크 공간을 얻을 수가 있는 기능. 3세대 때는 없던 겁니다. 이거는 4세대 때 새로 신설된 기능이고, 역시 싱킹 시트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힘들어. 어차피 사람
사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어쩌다 8명, 9명 살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아트원에서 많이 판매되는 3D 매트 있죠. 네. 손님 선택을 안 하셨는데 오시면 딱 깔아놓고, 네? 하시면 돈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말 힘이 나네요.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 또 이렇게 계약하러 오셔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을 얻고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자,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훌륭하다. 두 번째는 빠른 출고가 있죠. 아트원에서는 매월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1개월 혹은 2개월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리폼까지 모두 해드리고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로 가는 마지막 여름인 것 같습니다. 매미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해, 복구와 마음의 상처, 건강 모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